학적인 문자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제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상입니다. 대통령 관련해서 말씀 없으셨나요? 잠깐 좀 피해주세요. 대통령께서 혹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? 근데 당 안에서는 좀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혹시 의원총회 같은 거 여실 수 있으실까요? 대통령께서 입장을 내실까요?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. 제 입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밝힌 그대로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사적인 문자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제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상입니다. 어제 대통령 관련해서 말씀 없으셨어요? 감사합니다. 혹시 어제 이후로 대통령께서는 말씀 없으셨나요? 잠깐 좀 피해주세요. 강기훈 행정관 맞나요? 어제 대화내 음질이 나오는데. 대통령께서 혹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? 땅 통화해보셨어요? 근데 당 안에서는 좀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혹시 의원총회 같은 거 여실 수 있으실까요? 대통령께서 입장을 내실까요? 대통령 당원 반발을 엄청 심하다고. 예산 조치 준비합니다. 잠시만요. 기사님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당께서 뭐 특별히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? 그리고 추가 예산을 나가셨나요? 혹시 강신 관련해서 아니요, 국사하러 가야 됩니까? 네, 지사님, 시장님! 시장님 오늘 추가적으로 입장 내실 계획은 없으세요? 네, 없습니다. 대통령의 모든 발언은 다 공적인 대화라는 입장입니다.